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나나네이처의 프리미엄 유산균을 가지고 왔어요. 쿠루루쾅 퍼플스틱이라는 프리미엄 유산균입니다. 한번 나나네이처라고 여기 써있죠. 나나네이처, 그죠? 이렇게 나나네이처 요것을 한번 같이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그죠? 이 개봉하는 맛이 있어. 그죠?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도 그죠? 이거는 홍보. 그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자, 뽁뽁이도 이렇게 그죠?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칼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쿠루루쾅 퍼플 스틱, 그죠? 쿠루루쾅 퍼플 스틱 프리미엄 유산균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고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어요. 자, 써있기로는 섭취 방법은 그죠? 뭐 아무 때나 하루 한 포를 먹으면 돼요. 근데 두 포까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지컷으로 되어 있어서 그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트 같은 곳에 타서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죠? 얘를 제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카메라를 위로 해서 짠짠 이렇게 생겼어요. 서랍식으로 해서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3g이 들어있어요. 3g,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조원이 써있죠? 그 다음에 유통전문 판매원이 나나네이처예요. 나나네이처의 쿠루루쾅 퍼플 스틱입니다. 보라색이에요. 자, 가운데다 놓고 한번 이쁘게 넣어봅시다. 그죠? 리뷰하는 사람답게. 쿠루루쾅 퍼플 스틱이에요.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지컷이 있죠. 이지컷, 그죠? 초점이 잘 잡혔나? 자, 이지컷을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지컷을 개봉했어요. 여기 보이죠? 한번 따라 볼게요. 위로 볼까? 자, 쿠루루쾅 퍼플 스틱 하나하나 뭐 외형적인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앞면을 보시면요, 여기 푸른 농축분말 15%라고 써 있습니다. 푸른은 생자두를 말린 것이라고 해요. 말리면은 더 영양 성분이 증가하나 봅니다.
생자두를 말리면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A 등이 풍부해진다고 해요. 특히 사과의 5배에 해당한대요. 뭐가? 식이섬유가.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푸르는요, 뉴욕타임즈에서 2009년에 슈퍼푸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칼슘, 항산화 물질,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 등이 5배가량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17종, 그죠? 17종 혼합 유산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7종 유산균 30억 바리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죠? 뭐, 이 17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 락토바실러스 무슨 무슨 균, 무슨 무슨 균 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그냥 17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김치 유산균은요, 특허받은 생 유산균인데 특히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뭐 염분이나 산도가 높은 곳에서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치 유산균도 그런 이유로 특허를 받았지만 이 유산균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자체가요, 원래가 열에도 약하고 습기에도 약하고 산소랑 닿아도 잘 죽어요. 또 우리 위장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위는 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성이에요. 그래서 위산에도 많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이 쿠르룩항 퍼플스틱은 코팅을 해준다고 해요. 코팅. 이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코팅을 해주냐면 열처리 제조공정이 특허를 받았대요. 제조공정이. 그래서 그 코팅 이름이 듀라백 코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조공정으로 코팅이 됐기 때문에 이 열에 약한 유산균이 코팅을 하게 되면은 장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면을 보도록 할게요. 뒷면을 보면은 여기 차전자피라고 되어 있죠. 차전자피. 그리고 여기 크랜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차전자피, 그 다음에 크랜베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전자피는 요새 뜨는 건강식품이잖아요.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면은 40배 이상 팽창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이기도 하답니다. 그 다음에 크랜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보라색이에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뭐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은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그래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안에. 그죠? 보이죠? 뽀독뽀독 소리가 납니다. 일단 새콤하고 달콤하고 유산균들에서 많이 나는 맛인데 분유 맛도 약간 나고 제가 먹어봤던 그 어떤 유산균, 이 유산균들 맛있는 것들 많아요. 근데 이건 좀 새콤한 맛까지 들어가 있어서 자두 맛이 좀 나요. 그러니까 더 맛있어요.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나네이처의 퍼플스틱을 보았습니다. 푸른이 들어있고 특허 유산균이죠. 이
코팅이 되어 있는 17종의 유산균, 그 다음에 김치 유산균 특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차전자피, 크랜베리 이런 게 들었어요. 그리고 30억 마리가 투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어요. 가격은 17,000원. 아주 착합니다. 아주 착해. 게다가 맛도 있어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한 게 좋았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릴게요.